안녕하세요, 주디입니다. 오늘은 모차모차에서 샀던 그 바인더에 알파벳이랑 숫자랑 한글 스티커들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때 하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미디움 사이즈랑 스몰 사이즈 해서 두 가지 사이즈로 바인더를 구매를 했어요. 이게 바인더랑 속지 25장이 한 세트인 구성이고, 속지는 종류별로 1포켓짜리도 있고 이렇게 2포켓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인더에 들어갈 만한 알수스들 그리고 한스까지 다 모아서 제가 지금 정리를 해놨거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게 바인더 사이즈가 아무래도 이렇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세로로 긴 스티커들은 제외하고 여기에 들어갈 만한 사이즈들로 그리고 그동안 정리 못했던 애들을 한번 싹 모아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제 바로 정리를 시작해 볼 건데, 여기서 스몰 사이즈 바인더부터 정리를 해 볼게요. 스몰 사이즈에 들어갈 친구들은 요 정도 양이 됩니다. 바로 시작을 해 볼게요. 속지는 위에다가 두고, 요 원포켓에 들어가는 친구들부터 슉슉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 러브알파벳 작가님께 좀 많거든요. 그동안 이렇게 OPP에 뭉탱이로 넣어놓고 쓰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바인더에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싹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이게 속지가 너무 미끌미끌거려가지고 그냥 바인더에 꽂아놓고 정리를 하는 게 편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그냥 바인더에 꽂아서 바로 하나하나씩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 커버가 자꾸 떠가지고 이렇게 집게를 좀 고정시켜 놓고 넣어줄게요. 순서는 알파벳 먼저, 그다음 숫자를 뒤쪽으로 넣을 건데, 이렇게 한 세트로 있는 애들은 같이 넣어주고요. 중복되는 것도 같이 넣어주고, 요거는 사이즈가 조금 작은데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넣어주고, 사이즈가 아주 딱딱 맞아서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스몰 사이즈 바인더입니다. 제가 요즘은 알파벳 스티커를 많이 안 사는데, 예전에는 좀 다양한 알파벳들을 많이 많이 샀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제일 잘 쓰고 있는 거는 이 러브알파벳인 것 같아요. 뭔가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그 알파벳 사이즈도 적당한 것 같고, 이렇게 아주 미니미니한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듭니다. 요거는 이렇게 색깔이 비슷하니까 얘를 먼저 넣어줄까요? 진짜 이것 봐, 이거 너무너무 잘 썼죠? 빵꾸가 뿅뿅 나 있는 애들이 많아요. 아, 근데 이거 자꾸 거슬리네. 이제 얘를 빼줘도 되겠죠?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엥? 얘는 안 잡히네. 이 친구가 구정력이 아주 세네요.
진짜 맞춤 사이즈다. 이제 알파벳은 다 들어갔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숫자입니다. 숫자도 이렇게 사이즈가 진짜 작은 애가 있어요. 근데 은근히 활용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시리즈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약간 블러 느낌? 이렇게 눈송이 코팅되어 있는 것도 너무너무 예쁘고 이런 유태 디자인도 은근히 잘 썼습니다. 이렇게 다 넣었는데 이렇게 특전으로 받은 작은 애들은 요 투포켓에 들어갈 것 같아요. 오, 사이즈가 아주 괜찮군요. 이게 총 7장이니까 속지는 두 장만 꺼내는 걸로. 그리고 여기다가 속지를 바로 끼워서 친구들을 넣어줄게요. 이것도 너무 잘 들어간다. 저는 이렇게 사이즈 딱딱 맞춰서 넣는 게 너무 좋아요. 되게 심리적 안정감이 든달까? 요런 거는 데코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데다가 분류를 해놓으면 잘 안 쓸 것 같기도 하고 못 찾을 것 같기도 해서 그냥 같이 넣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러브 알파벳은 끝났고 다음은 요거 누리다 작가님 거 넣어볼게요. 여기도 알파벳을 먼저 넣고 숫자는 그 뒤로 이어지게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 이렇게 제가 세트로 구매를 한 거라서 알파벳 숫자, 알파벳 숫자 이렇게 세트로 이어질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시지만 이거는 알파벳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숫자는 이렇게 한 장에 같이 나와 있어요. 어? 이게 벌써 속지를 다 썼단 말이지. 이거 속지 부족하진 않겠죠? 이제 이거 한 세트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속지 리필 해주고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인더를 진짜 예전부터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살려고 하면 품절되고 또 이제 살까 하면 품절돼가지고 진짜 좀 겨우겨우 구매를 했거든요. 벌써 알파벳은 다 넣고 이제 이렇게 조그만한 숫자들만 남았어요. 근데 얘도 투포켓에 들어가려나? 안 들어가네 얘는. 아쉽지만 이거는 그냥 원포켓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두 개씩 넣을까? 근데 가려지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아서 그냥 하나씩 넣겠습니다. 이따가 속지가 부족해지면 두 개씩 합체를 하는 걸로. 요거는 두 개를 같이 넣어도 될 것 같고 얘는 세로로. 귀엽다. 오, 벌써 많이 빵빵해졌는데. 다음은 분모 페이지 거 넣어볼게요. 알파벳을 앞으로. 아, 여기가 아니구나. 오, 이것도 사이즈가 잘 맞게 딱 맞게 들어갑니다.
제가 원래 촬영 각도를 이렇게 수직 수평 맞춰서 촬영을 하는데, 바인더 촬영할 때는 그렇게 하면은 빛 반사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홀로그램 코팅된 애들도 그냥 이렇게 딱 수직으로 촬영을 하면 빛 반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각도를 내려봤거든요. 이렇게 찍어도 빛 반사가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살짝씩 빛 반사가 됩니다. 이렇게 분무 페이지도 들어갔고, 그 다음은 요거 단춘의 재봉소. 요런 체크 스타일의 알파벳이에요. 요건 사놓고 안 써가지고 지금 완전 새 건데 안 들어가나? 들어가기는 하네요. 근데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요. 살짝 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넣는다. 요 뒤로는 필링 스토어. 얘는 안 되겠네요. 얘는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면 요거 프롬예 작가님 거. 이렇게 하트 모양의 알파벳인데, 이거를 예전에 아마 저렴해서 샀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여기다가 알파벳 넣고, 옆으로는 숫자 넣어줄게요. 그러면 요 정도로 요 바인더 첫 번째 거는 마무리를 하고. 근데 많이 들어갔는데도 이게 닫힌다. 근데 더 넣으면 안될것 같아요. 이게 속지가 50장 정도가 적당하다고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속지 두 세트 들어갔으니까 50장일 거란 말이에요. 뒤에 몇 장은 비어 있기는 하지만, 또 지금 되게 빵빵해져가지고, 바인더 첫 번째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요 작은 사이즈에 넣을게. 그 짠짠님 한글 스티커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요두 번째 바인더에다가 해주겠습니다. 여기도 여기가 뜨니까 이렇게 내려놓고. 이게 지금 쓰다가 이런 시리즈가 좀 섞여가지고 시리즈를 분류를 해서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가 한 시리즈인데, 무지개 컬러로 정리를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이제 이것도 넣어볼게요. 이것도 아주 아주 딱 맞게 들어갑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바인더 정리하는 영상을 빛 반사 때문에 오늘 낮에 찍으려고 했어요. 자연광을 받으면서. 근데 오늘 또 날이 너무 흐려가지고 햇빛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근데 또 그걸 평일에 찍자니, 평일에는 제가 일을 해야 하니까 낮에 촬영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명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은 한글 스티커를 많이 안 쓰긴 하는데, 예전에 요 짠짠님 한글 스티커 많이 썼어요.
되게 생각보다 금방 끝나는데요? 요것도 속지는 그냥 이렇게 끼워 놓는 걸로 하고, 그러면 벌써 이렇게 스몰 사이즈 두 건을 완성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50장이 들어간 게 아니겠구나. 왜냐면 아까 이거 두 장 들어갔잖아요? 50장보다 조금 더 들어갔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미디움 사이즈. 요것도 바인더에 속지를 미리 끼워줄게요. 원포켓부터. 여기는 바로 두 세트를 넣어줬어요. 이건 사이즈가 있어서 그런지 얘가 안 올라오네요. 자, 그러면 M 사이즈에 들어갈 친구들은 이렇게 있는데, 그럼 여기도 지금 사이즈 미스로 안 들어가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겉 표지에 대보고 했던 거라서. 이거 안 들어가려나? 안 들어가네. 아쉽지만 요거는 빼고 나머지는 들어가겠죠? 요거. 이건 들어가는구나. 그럼 됐습니다. 여기는 수프님 거부터 넣어볼게요. 일단 이 펜팝의 큰 거부터 앞쪽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요거부터. 잘 들어갑니다. 되게 여유롭게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고도 살짝 여유가 있어요. 그 다음은 스몰 사이즈. 이것도 진짜 잘 썼어요. 이렇게 구멍 난 데가 되게 많죠. 물론 지금도 가끔씩 잘 꺼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숫자. 다음은 이런 밀크 시리즈 애들도 넣어줄게요. 브라운을 바로 넣어야겠다. 밀크, 보라. 이렇게 바인더에 끼워놓고 해도 편하고 좋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특전으로 받았던 숫자 같아요. 이 뒤로는 몇 개 없지만 요거 딸기 크림 작가님 거. 요거는 알파벳이랑 숫자랑 세트인 애들인데, 이렇게 한 면에 보이게 넣어줄게요. 이거는 겨울 느낌으로 써줘도 예쁘겠다. 그죠? 그 다음 스티치. 이것도 진짜 너무 예뻐요. 이제 마지막.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부터는 폴랑폴랑 작가님 거. 이것도 완전히 세트니까 알파벳 숫자 이렇게 같이 보이게 넣어줄게요. 알파벳 숫자 이렇게 넣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그 뒤에는 빅나체. 이거는 이벤트로 받은 거라 진짜 이렇게 세트로 맞춰진 애들이 거의 없기는 한데,
일단 요거는 쭈루룩 이어서 넣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숫자 사이즈가 조금 작거든요? 이거 투포켓에 들어가려나? 오마이갓. 지금 보니까 투포켓에 들어갈 만한 애도 있고, 아닌 애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한번 쭉 정리하고, 이따가 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거부터 넣어주고, 얘가 아까 투포켓에 안 들어갔으니까 이거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얘를 넣고, 뒤에다가 이거를 넣고, 지금 사이즈를 재보니까 요것들만 투포켓에 안 들어가가지고 일단은 얘네를 이 원포켓에다가 끼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투포켓에다가 넣어줄게요. 사이즈가 좋아요. 요거는 특전 느낌 알파벳들이네요. 오, 이렇게 유일이 들어가 있구나. 넣어줍니다. 또 빵빵해졌어. 그 뒤로는 크리미 크럼즈. 이것도 진짜 열심히 잘 썼어요. 잘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랍다 작가님 거. 이게 알파벳 알스여가지고 완전 딱 빨주노초 파남보로 있어요. 이거 그 옛날에 랍다 작가님 무지개 컬러 무슨 스티커 팩이 있었는데, 그 빨주노초 파남보에 맞춰 나온 스티커랑 같이 쓰려고 샀다가 별로 안 썼네요. 그 스티커도 아직 안 썼고. 아무튼 이번에는 소프님, 소프빌리지 거. 숫자는 이렇게밖에 없고, 그다음에 알파벳이 이렇게 유태 버전이랑 컬러 버전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이거는 뭔가 딱히 컬러에 순서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넣을게요. 오, 이건 진짜 잘 썼다. 여기도 구멍이 많이 났네요. 됐다. 오, 그러면 이제 한 글밖에 안 남았어요. 요거 유만 작가님 거.
엄청 많네. 이 조그만한 애들은 2포켓에 들어갈 것 같고, 요거는 1포켓에 들어가겠죠? 일단 요거는 한글이기 때문에 두 번째 바인더로 넘어가겠습니다. 얘도 제법 벽돌 같아졌네요. 지금 보니까 이게 시리즈가 조금 섞인 것 같아서 분류를 한번 해주고 올게요. 다시 보니까 시리즈가 섞인 건 아니었고, 이게 지금 볼드 애들은 자음이랑 모음이랑 따로 있어서 두 장씩인 거고, 요 미니 사이즈 애들은 그냥 한 장에 자음이랑 모음이 같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컬러가 같은 거여가지고 섞인 줄 알았나 봐요. 그럼 일단 이 볼드 친구들부터, 이거는 두 장을 한 포켓에 넣는 게 낫겠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미니 시리즈. 예전에 진짜 이 유만 작가님 한글 스티커 다 가지고 싶어가지고, 근데 또 막 볼드랑 미니랑 타인이랑 종류별로 다 사면, 그러니까 한꺼번에 사려고 하면 진짜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르고 고르고 골라가지고 이렇게 몇 친구들만 데리고 왔는데, 또 지금은 이렇게 한글 스티커를 잘 안 쓰다 보니까 좀 아깝네요. 이게 한글 스티커는 이렇게 자음이랑 모음이랑 막 연결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거를 모양을 예쁘게 잡는 것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유만 작가님 거는 막 아래에다가 쓰기 좋은 자음 사이즈가 있고, 위에다가 쓰기 좋은 자음 사이즈가 있어서 그냥 그렇게만 잘 조합을 하면 예쁘게 만들어지는 편이긴 해요. 그럼 이제 요 쪼꼬미들은 이 포켓에. 아, 설마 안 들어가는 거 아니겠지? 에이,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 안 들어가네. 들어가나? 사이즈가 되게 간발의 차로 안 들어가요. 지금 이게 들어가긴 해도 이렇게 울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원포켓에다가 넣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럼 너무 아까운데. 그냥 두 장씩 넣을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넣어도 안 흐트러지려나? 일단 이렇게 넣어보고, 만약에 너무 흐트러진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하나씩 정리를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하는 걸로. 오, 그럼 다 됐어. 어, 아니구나. 이것도 넣어야 되는구나. 아, 이거는 진짜 투포켓에 들어가겠죠? 안 되네. 안 되네. 그러면 이것도 그냥, 이거는 길쭉길쭉하고 얇은 애들이니까 이것도 이렇게 두 개씩 넣어줄게요. 근데 이거는 너무 움직이겠다. 생각보다 안 움직이는데요? 오, 좀 세게 휙휙 넘기면은 움직이는데,
이렇게 요 정도의 움직임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사실 이 친구들도 넣어줘야 하는데 얘네는 이렇게 링에 걸려가지고 정말 아쉽지만 이 친구들은 따로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러면 이제 정리가 다 끝났거든요? 생각보다 분량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내친 김에 이 원어디스 스티커들도 정리를 해볼까 봐요. 예전에 진짜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바인더들 주문을 해놨었는데 아직도 제가 정리를 안 하고 이렇게 쌓아놓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글은 한글끼리 바인더 하나에 넣고 알파벳이랑 숫자는 또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글은 하늘색 바인더에 넣고 이 알수스들은 투명 바인더에 넣어볼게요. 이거는 원어디스 바인더의 원어디스 스티커라서 아마 사이즈는 딱딱 잘 맞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미니 똥파벳이랑 그냥 똥파벳 그리고 이 숫자까지 이게 처음 살 때는 입구가 다 붙어 있어서 이렇게 해주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씩 넣어볼 건데 이게 속지는 단면이에요. 일단 사이즈가 아주 딱이고요. 단면이지만 앞뒤로 넣으면 양면으로 쓸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지금 이 부분은 스티커를 이렇게 해줘야 넣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앞뒤로 두 장씩 해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알파벳이랑 숫자들 정리가 됐고요. 이게 속지 양이 많지 않아서 걱정했는데 세 장 남기고 다 채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제 요거 한글 스티커들도 빠르게 정리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해주고 또박또박 시리즈부터 넣어볼게요. 얘는 그냥 이렇게 컬러가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맞춰서 마찬가지로 앞뒤로 한 장씩 두 장을 한꺼번에 넣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오 이거는 흰색인가 보네. 신기하다. 그 다음은 동글. 이거 글씨체 너무 괜찮지 않나요?
아, 이건 자음 모음이 따로 있구나. 이렇게 자음이랑 모음이랑 따로 있는데, 자음 모음을 같이 한 포켓에 넣으면 될것 같아요. 요거부터. 오, 숫자도 있어요, 여러분. 자음이랑 모음이랑 숫자까지. 좋은데? 이것도 산지는 꽤 됐는데 확실히 뭔가 정리를 해놔야 잘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뭉탱이로 쌓아놓으면은 뭔가 눈에 잘안 띄고 그러니까 안 쓰게 되는 게 있습니다. 사이즈도 딱이고 아주 좋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마지막. 얘도 자음모음이 따로 있겠죠? 이것도 색깔 너무 예쁘다. 글씨체도 너무 예쁘고. 너무 괜찮은 걸. 이거는 조만간 한번 써봐야겠어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대로. 끝이 났습니다. 얘는 아직 속지가 조금 여유가 있어요. 아, 그리고 이게 바인더가 고무줄을 이렇게 세로로 걸 수도 있고, 이렇게 가로로도 걸수 있어요. 원하는 방향으로 고무줄을 맞출 수 있다는 거. 원래 모차모차만 정리하려다가 내친 김에 원어디스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정리가 다 끝났으니까 한번 정리한 거쭉 물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는 모차모차 스몰 사이즈 바인더. 맨 처음에 정리했던 게 요거. 이렇게 러브 알파벳 작가님 거 넣어놨습니다. 어? 헐, 뭐지? 여러분, 저 이거 한 장을 건너뛰었었네요. 이렇게 옮겨주고, 이거는 뒤에다 다시 꽂아둘게요. 오, 근데 이거 굉장히 무섭다. 오, 세상에. 오, 좀 큰일 났는데? 이게 여기가 너무 빵빵해가지고. 좀 옮겨야 되겠다. 하마터면 손 찍힐 뻔했어요. 아니, 그러면 얘를 다시 넣기가 너무 힘들어지는데? 나중에 넣을게요. 자, 다시. 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러브알파벳 작가님께 들어가 있습니다. 아, 진짜 정리해놓으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요. 이렇게 사이즈도 아주 딱딱 잘 맞고, 여기는 숫자들. 여긴 조그만 애들. 그다음 요거는 누리다 작가님 거.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것도 누리다 작가님 거 숫자들. 왜 이렇게 시끄럽지? 네, 그렇고요. 여기는 분무 페이지 작가님 거. 이 조명 시리즈도 진짜 예뻐요. 그 다음은 단추네. 이런 체크 디자인의 알파벳이고요. 여기는 프롬니에 작가님 거. 어, 움직인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뚱뚱한 바인더가 하나가 탄생이 됐고요. 그 다음은 여기.
요거는 이제 짠짠님 한글 스티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바인더를 두 권을 주문한 이유가 있어요. 저렇게 알파벳은 알파벳끼리 모으고 한글은 한글끼리 모으려고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글 스티커는 웬만하면은 안 살 것 같아서 여기 남는 거에는 또 알파벳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또 미디움 사이즈 이렇게 수프님 거 먼저 들어가 있고 계속해서 수프님 거 여기까지 그 다음은 딸기 크림 이렇게 알파벳 숫자 세트로 보일 수 있게 넣어놨고 여기는 알파벳밖에 없고요 여기는 폴랑폴랑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알파벳 숫자 세트 요거는 데님 버전 이것도 데님 여기까지가 폴랑폴랑 여기는 빅나체 이렇게 엄청 많아요 참고로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이벤트 당첨돼가지고 여러가지 무작위로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트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요 여기까지가 빅나체 여기는 크리미 크럼즈 여기까지고 랍다 작가님 거 여기는 이제 소프 작가님 거 소프 작가님 알파벳도 은근히 귀엽고 잘 써져요 여기는 숫자 이렇게 하면은 끝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얘도 좀 뚱뚱해졌고요. 요거는 이제 유만 작가님 한글 스티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스티커가 좀 구부정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딱 고정이 안 되거든요. 오, 이거는 되게 많이 썼다. 아닌가? 이렇게 초록색 버전도 있고 핑크색 버전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타이니 사이즈여가지고 이게 사이즈가 좀 작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덤으로 넣어주시는 것들까지 하면은 끝났고요 그 다음 갑자기 내친 김에 정리한 워너디스 이렇게 알파벳도 있고 요거는 미니 뚱파벳 요거는 숫자 어떻게 넘기기가 힘들지? 요것도 이렇게 알파벳이랑 숫자랑 같이 있고 여기는 또 이제 키치한 느낌의 숫자까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저는 고무줄을 가로로 걸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인더. 여기는 한글 또박또박 시리즈. 그다음 둥글둥글 시리즈. 자음이랑 모음이 따로 있고요. 다시 봐도 귀엽구만.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내친 김에 이 워너디스 바인더랑 오차모차 바인더랑 사이즈를 한번 비교해볼까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가로 사이즈는 모차모차께 조금 더 길고요. 세로 사이즈는 워너디스가 조금 더 깁니다. 속지 사이즈만 또 비교를 해봤을 때는 가로 사이즈는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링 부분 제외하면 속지 사이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속지 사이즈가 가로는 거의 비슷하지만 세로는 워너디스가 더 길다. 그래서 아까 이 워너디스 거를 그냥 여기다가 넣으려다가 이게 세로가 길어가지고 못 넣었거든요. 아무튼 워너디스 모차모차 미디움 모차모차 스몰 이렇게 같이 세워놓으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미디움이랑 스몰 요두 개도 차이가 꽤 있네요. 아무튼 사이즈는 요 정도. 그래서 요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바인더 정리 이렇게 해봤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니까 이제 확실히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기억하기 쉽고 다꾸할 때 찾아서 꺼내 쓰기도 편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한 김에 또 다꾸를 열심히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